블레이드 오브 코르는 피의 신을 섬기는 블러드바운드와 데몬으로 이루어진 세력이다. 분노와 전쟁, 살육과 결투를 담당하는 코르는 카오스 신 중 가장 강력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는 다른 모든 혼돈의 힘보다도 오래된 존재이며 아주 오래전 해골 옥자를 두고 다른 일곱 형제와 싸워 승리했다고 한다. 분노만 느낄 수 있는 어두운 마음을 지닌 코르는 마법을 겁쟁이, 사기꾼들의 피난처라 생각하기에 극도로 혐오한다. 그의 신봉자들은 힘을 숭상하며 오직 강한 자만이 생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상을 바탕으로 카오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명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 신을 위해 수집한 두개골의 높이는 산맥과 같고 흐르게 한 피는 바다와 같다고도 알려져 있다. 불과 같은 성정을 지닌 아쿠시의 거주민들이 블러드바운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른의 신앙은 불의 렐름뿐 아니라 전 렐름에 퍼져서 식인을 비롯한 잔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분노와 학살의 화신으로 현현한 악마들도 파멸의 선봉장으로서 모탈 렐름의 구석구석에 피를 흩뿌리고 있다. 이들은 적의 수급을 취하고 피를 흐르게 만드는 것을 유일하고도 중요한 목표로 여기며 전쟁 중에 본인이 희생된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의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다. 게임적으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는 단계에선 최고의 마법 저항력을 지녔으며 많은 공격 횟수를 바탕으로 최강급의 근접전 능력을 자랑한다. 당연하게도 마법은 사용할 수 없지만 기도와 유닛이 죽을 때마다 쌓이는 피의 11조를 활용한 유틸리티도 매우 뛰어나고 제대로 된 원거리 무장도 갖추고 있어 숙련된 플레이어가 잡으면 대단히 강한 성능을 보여준다. 상대가 죽든 내가 죽든 신경 쓰지 않는 무지성 플레이부터 유틸리티를 극한으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강한 근접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지성 플레이도 가능하니 컨셉이 마음에 든다면 쉽게 추천할 수 있는 팩션 중 하나이다.